예, 선생님 한동훈 얘기 조금 더 하려고요. 이거 네. 이거였던가 이거. 이거. 한발 앞으로 가서 한 발, 아, 그러네. 아니 사진만 저는 봤을 때 사진도 야. 동영상을 봤습니다, 저는. 근데 저도 처음에 사진 봤을 때 아, 굳이 저렇게까지 이제 해야 되나 저는 그랬거든요. 근데 동영상 보니까 막 역겹더라고요, 선생님. 이거는 아 진짜 노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금 예, 바빠가지고 제가 못했는데 그렇군요. 예, 거의 뭐 사랑이 필요한 거지 할때막 정말 노래를 안 만들고 못 베기게 만드는 그런 것처럼 아, 딱 나가서 딱 야,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그건 뭐 저도 속이 좀 니글거렸는데 네. 그 파블로프의 개라고 아시죠? 네. 파블로프의 개는 선생님 카메라가 터지는 순간 나가는 겁니까? 종을 울리는 순간 예. 치밀 질질 흘려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네. 조건반사라고 하죠. 조건화됐다라고 아, 얘기하고요. 조건반사. 조건반사인데 한동훈도 조건반사가 있어요. 어떤 조건반사입니까? 카메라 셔터 소리나 아,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순간. 순간 앞으로 가서 이렇게 하는 네. 아니면은 뭐 이제 이렇게 키높이 아, 키높이. 네. 등등등 몸에 변화를 줘요. 아, 이게 이제 카메라가 터질 때 올라가는 거군요. 소리가 들리거나 이제 후레쉬 번쩍이면 이제 순간 뭐 이제 목에 힘을 주고 뭐 포즈를 취한 아우. 조건반사. 이거는 통제가 불가능한 무의식적 행동입니다. 통제가 불가능. 예, 그러니까 자동으로 나온 거예요. 그냥 뭐 거기서 카메라가 터지네. 그러니까 앞에 한 걸음 나가서 손을 올리고 그것도 손가락으로 다 받치면 촌스러우니까 요 손가락으로만 받치 네.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걸 생각합니까? 본능적이군요. 그냥 나와서 딱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서 확또 이렇게 했다가 또 와요. 아. 뭐 이런 거 동영상 보시면 아시는데요. 그런 거 보면 완전히 조건화돼 있다. 그러니까 카메라 팡 터지면 침 질질 흘리는 개처럼 반응을 한다.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러면은 김건희 사진이랑 많이 같이 돌거든요. 김건희가 그애 안고 있는 사진 있지 예, 않습니까? 근데 김건희하고 좀 달라요. 김건희는 연출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얘는 조건하군요. 네. 어. 김건희는 계속 짜요. 짜. 이제 옷을 뭐 입을까? 아. 주변을 어떻게 세팅할까? 재클린. 옆에 누구를 앉힐까?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해서 치밀하게 멋진 한 장면을 연출하는 쪽이거든요. 아, 윤석열 앉혀놓고 그러니까 방이 돌고 있어. 그렇죠. 그리고 난서 밤에도 뭐 있고. 꽃 들고 아, 비밀리에 맞아요. 방문했다 이러면서 주변에 네. 사진 찍게 만들고 다 그랬죠. 하잖아요. 다 통제를 했답니다. 그 네. 주변을. 한동훈도 그런 사진을 좀 찍긴 하는데 얘는 그거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핸드폰이라도 꺼내 들면 아. 사진 찍는 줄 알고 바로 이렇게 하는. 아, 선생님, 그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그때 맨 처음에 한동훈이 정치 행보를 할 거라고 했을 때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네. 대구 KTX역에서 한 시간 기차 뭐 미루고. 기차를 미루고 사진을 찍었다는 그런 얘기 했었지 않습니까? 아, 네. 사진에 그러니까 환장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얘는 그게 이제 마약인 거예요. 뽕. 아. 쭈쭈, 제가 우쭈쭈뽕이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네. 그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카메라만 들이대면은 완전히 막 흥분하는 거군요. 황홀해가지고. 황홀해가지고. 그리고 그 순간 어떻게든 잘 찍혀야 된다. 아. 그게 어릴 때부터 있었던 거죠, 습관이. 완전히 조건화돼 있으니까. 궁금하네. 어렸을 때왜 그랬을까? 모르죠. 사랑을 못 받았으면 그랬겠죠, 일단. 아, 많이 받았으면 사랑을 못 그랬겠. 받아서. 네, 많이 받았으면 선생님 그랬겠으니까. 여기서 그런 말씀 하셨죠. 네. 근데 윤석열은 맞고 자랐고 얘는 사랑을 못 받았다. 네, 그렇죠. 윤석열보다는 조금 나았다고 볼수 있긴 하지만 네. 어쨌든 한동훈은 너무 그런 행동을 하니까 애들이 이제 카메라 딱 대면 네네. 이쁜 얼굴 이런 애들 그러죠. 있어요. 아, 요즘 애들은 귀엽게. 대부분 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딱 이렇게. 귀엽잖아요. 귀엽죠. 근데 나이 처먹은 놈이 이렇게 카메라 될때 그렇게 하면 속이 아니, 니글거리잖아. 선생님, 게다가 이게 지금 사고 현장이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문제는. 사람들이 죽은. 거기서 지금 이러고 있으니 이게 사진 찍을 일이 있냐 이거죠 진짜. 그 상황이면 윤석열 아니 그 한동훈은 네.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아, 여기는 사고 현장이 아니군요. 카메라만 보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음악이 쫙 그러면서 뭔가 네, 뭔가 세상이 싹 차단된 듯한 사진기만 폭죽이 번쩍이고 터지면서 자기를 중심으로 한. 그러면 이렇게 탁 이게 올라가야 되는. 아, 그러니까 그때 그저 서천이었습니까? 거기 화재 현장에서도. 네. 올 1월이었습니까? 작년 1월이었습니까? 그게 그때도 윤석열 만났을 때 네. 갈등설 있다가 갑자기 풀어졌을 때 그때도 그 화재 현장인데 지네 둘이서 막 좋아하고 사진 찍고 사진 그건 이제 찍고 연출이긴 했죠. 국민들한테 아, 보여주기 위한. 그러네. 그건 연출이군요. 네. 근데 그때도 만약에 윤석열 없고 네. 기자들이 사진 찍었으면 바로 또 그런 바로 또 포즈를 취했을 거예요. 아니 어떤 사진 보니까 근데 저는 한동안 모델했으면 좋겠어요. 모델. 모델했으면 딱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옷장을 깔 수는 없다고 그러던데 또 네?
옷장을 또 깔 수는 없다고. 아, 대머리 뭐가, 대머리 뭐, 모델 같은 거 하면 가발 모델. 네, 뭐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뽕 같은 거. 네네. 근데 하여튼 한동훈은 어떻게 보면 직업으로 봤을 때 모델. 모델이 됐으면 제일 그래도 만족하며 살지 않았을까. 만족하면서. 네, 맨날 사직이 빵빵 터지면. 어, 그러면은 한동훈은 모델이고 윤석열은요? 윤석열은 깡패. 깡패. 네, 동네 깡패. 동네 깡패. 네, 아니면 뭐 술집 주인. 술집. 그러니까 술을 좋아하니까. 네, 술 먹고서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주인은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 허세 부리는. 영업은. 아예 사교 술이 있어요, 윤석열은. 아, 그래요? 근데 잘 쏴요. 아, 잘 쏴? 주변 사람들. 그러면 가게는 좀 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러니까 이제 망하지만 않게끔. 아, 잘 쏘면서 동네 사람들의 네. 단골 장사를 하는. 모델 술집 주인. 네. 김건희는요? 김건희요? 네. 아, 김건희는 뭐. 네. 말할 수가 없군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 순간.